7567번님께서 보내주신 문자인데요. 종목은 KEC이고 매수가가 2,795원에 비중은 20%라는 문자를 또 간단하게 보내주셨습니다. KEC 오늘 종가는 2,895원입니다. 우리 청자님도 살짝 수익 중이시고요. 이 종목 전력반도체 관련주죠. 전력반도체도 전기차에도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부분이 부각이 되면서 최근에 상승 추세 보이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는데 전문가님 이 종목은 어떻게 좀 해석을 해볼까요? 원래는 옛날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PDA 회사였습니다. PDA? 예, 한 15년 넘은 것 같은데. 근데 네. 지금 MOSFET이라고 저전압 전력 쪽이 있고 원래는 전력 반도체는 국내에 몇 종목이 안 됩니다. 예스티라는 종목에 예스티의 계열사가 전력인데 이제 네. 실적이 제가 떨어져서 사실 그 종목을 좋아는 하는데 이제 흑전되는 부분이 필요하고 네. KEC는 지금 흑자 전환이 됐는데 중요한 부분은 KEC는 또 테슬라 관련주로도 좀 들어가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최근에 거래량 상당히 좋고 흐름도 괜찮습니다. 그래서 장기평이 안착이 돼 있는데 현재 구간상은 종가로 3,000원이 넘어가면 전 추가 상승이 가능해 보이고요.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정부 산자부에 전기자동차 신재생 에너지용 1200V급 새로운 무슨 소자를 개발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시청자님께서 뭔가 좀 찾아보시면 뉴스에 나올 겁니다. 그래서 현재 위치에서는 1차 상승 이후에 어찌 보면 추가로 상승하려고 하는 여력을 보여지고요. 3,000원이 돌파하면 그래도 직전 고점 자리 매물대인 3,300원대 전후를 보시란 말씀을 드리는 게 실적도 조금 성장하고 있고 거기에 이제 테슬라에 가끔 이슈가 붙으면 강한 흐름이 나오니까 크게 흐름이 나쁘진 않아 보이고요. 대신에 단기로 보실 때는 하단의 현재 위치에서 2,700원을 종가로 이탈하면 좀 조정을 줄 수 있습니다. 여러 가지 이슈가 있고 전력 반도체 쪽에서 사실 실적이 좀 양호한 종목이니까 참고하시고 대응하시란 말씀 드리겠습니다. 네, 목표가 3,000원대로 그 이상으로 잡아드렸으니까요. 참고해 보시면 좋겠고.